아니 얼마나 시라고요? 이쁘다 이쁘다. 이쁘다. 귀여운 거 두죠. 저요? 아니 얼굴은 얘기해. 네. 좀 더 섹시해지기 위해서. 네. 태닝을 했죠. 오, 하나, 피부. 아마, 섹시 지기. 자, 한번 보시고. 위기의식이 있어요. 확인하시고. 네. 이야, 하나, 둘, 셋. 오! 많이 요즘 좀, 좀 예전보다 좀 드렸어요. 좀 얇아지셨어요. 아, 위기의식이 있어요. 아니, 요소근육이 저 계곡이 하나 쭉 파지면서 양옆으로 이, 예? 도백산백이 있네요. 도훈 씨도 요즘 이게 좀 약간 그 짐승도 요런 이미지 때문에.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운동을 하게 된다고. 네, 그래요? 요새 이제 사람들이 기광이 형이 처음에 몸이 좋았는데 다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이 친구는 요즘에 클라이밍까지. 올라가는 거. 아, 진짜요? 힘든데 진짜. 아, 운동 굉장히 많이 하네요. 네. 동훈 군이 며칠 전부터 포기를 했어요. 왜요? 같이 그치. 하다가 네.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네. 아~ 형들 복근을 보고 맞아요. 그래서 아, 제 생각에는 아. 팔 쪽을 팔이 좋아요. 네. 팔을 아, 그래요. 그래서 클라이밍도 많이 하고. 근육이라는 게 3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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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오네. 됐습니다. 아니 얼굴 하나도 손댄 거 아니죠? 네 자연산입니다. 어떻게 진하게? 아 근데 진짜 진하게 생겼어. 우리 동훈 씨가 이게 좀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맞아. 예, 약간 좀 테리우스 같은 느낌. 네 맞아요. 그리고 개우. 예 아 근데 보통 이럴 때는 한두번 정도 됩니다. 예 맞아요. 맞아요. 예. 근데 동훈 씨는 본인이 본인을 부르는 별명이 있더라고요. 있어요? 손남신. 어 그게 뭐야? 손남신이? 남신, 여신 남신. 아. 오늘이라서 예. 손남신이라는 별명. 아, 본인이 직접 본인한테 지어준 별명이에요? 일단 제가 만들긴 만들었어요. 왜?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손남신이라는 별명을 직접 해서 제스처도 뭐 이렇게 같이 네, 있다고. 맞아요. 어떻게 손남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손남신. 어. 손남신. 오. 이런 걸 언제 이제 하는 거예요? 이제 콘서트나 그런 곳에서 하는데 네. 이제 처음에는 손남신 본인 입으로 했어요. 요즘에는 요것만 나오면 이제 팬분들이 손! 시작을 하시죠. 남신! 네. 마이크만 이렇게 딱 넘기면 유선! 추억의 이름! 추억의 이름! 이야! 어떻게 하다가 판유걸에? 판유걸! 판유걸! 똑같아요! 아, 이거였구나. 야, 이게 손남신이라는 별명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스처도 직접 만들고. 네. 아니, 그 본인이 잘생긴 걸 아는 거지. 맞아요. 알아요? 아, 솔직히 잘생겼잖아요. 알아요? 본인이? 저 어릴 때부터 들어갔어. 본인의 어떤 모습이 왜요, 그렇게 가장 근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증명사진 있어요. 네. 이 얼굴 그대로요? 근데 지금이 더 못생긴 거예요. 아, 진짜요? 지금이 못생기고 그때가 진짜 아니 딱 봐도 진짜 배우 얼굴이에요.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강동구 원빈이었어요. 강동구의 원빈. 서울 아니고 이제 부로 부마다 원빈이 있거든요. 비스트에서 본인이 그 외모를 1위라고 생각해요? 서열. 외모로만 따지면 1위죠. 아 근데 또 두 분도 끄덕끄덕 하시네요. 기광이는 저는 제 생각에 제가 가장 못생긴 거예요. 아, 이런 생각. 일부러 막 위로받으려고 그런 거예요, 진짜로. 아니, 기광 군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서 단점만 찾아요. 아, 나 눈이 좀. 눈이 짝짝이다. 아, 에? 눈이 얼마나 큰데? 아니, 쌍꺼풀이 하나밖에 없네. 짝짝이가 어떤 건지 볼래? 희준아. 저렇게 작은 게 짝짝이에요. 저렇게 작은 게 짝짝이야, 저게. 아니, 딱 숨구멍이다, 숨구멍. 이 안에 공공이 또 돌아다녀, 이렇게. 정부의 선하에. 아 근데 기광 씨는 쌍꺼풀 하나만 있는 게 싫어요? 네. 오 그게 얼마나 매력 있는 건데. 아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외모를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봐야 이거. 오늘 한 시간도 못 잤거든. 우리처럼 살아봐야. 정말 우리 얼굴로 한번 살아봐야 이게. 건강하지 말고 아유.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세 분은 이렇게 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는데 류담 씨는 정말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달인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러지는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. 아니 이게 이제 시작할 때도 사실은 뭐 이렇게 살집이 좀 있으셨지만. 굉장히 많이 살이. 근데 저는 류담 씨를요 20대 초반에 뵀거든요. 네네네. 처음에 개그맨 되기 전에 둘 다. 훈남이었잖아요. 정말 잘생겼어요. 완전 부티나는 스타일이었죠. 부티나고 얼굴 하얗고. 네.